자, 이번판 여러분 빅토르 미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 전판에 대한 생각은 있고 새로 한번 잘해봅시다. 미드라인 자체가 힘들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전판에도 압박하더라고. 우리 직스가 상대편이라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야, 스킬 선택 좋네요. 바로 그냥 저거 찍어버리네. 시합고 오자. 마드 아직 안 잡았다. 는 머리 기찍힘. 야, 이거 생각보다 잔인한 스킬인데? 저게 그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머리 위에 창 찍히면은 생각보다 더 극혐인데. 우와, 대박. 자르반바 대박인데? 물에 푹 찍히는 거 생각해봐. 굉장히 아플 것 같지 않아요? 뭐 갱플랭크 총이나 미스펀즈 총 같은 거 기브 총 그런 게 더 잔인한 것 같긴 한데 창이 딱 위에서 찍힌다고 생각해봐. 극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게임 못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이 비주류가 아닙니다. 빅토르 요즘 챔스에도 나오고 얼마나 좋은데. 잘못된 사식입니다. 알면서 느낌이 좀 그랬던 게 있었는데 요즘 나쁘지 않아요. 라인이네. 아마 맞춰서 큐 또 오겠지? 지난번에는 큐 선마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2선마 해가지고 평범한 걸로 좀 해봐야겠네요. 일단 독이 들어올 때 큐 해가지고 실드로 좀 씹는 게 있으니까 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네. 큐가 괜찮겠네. 오늘도 큐 선마로 한번 가볼까? 와, 말도 안 되는 딜 교환이다. 큐 한 대 맞고 2세례 맞은 겁니다. 그 뿐이에요. 드세례가 있다면 큐를 맞은 게 죄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그 카시 생각난다. 아, 편하게 실수 못 먹겠어. 지금 Q 한 대 더 맞으면 내가 거기 죽을 각이거든요. 이 하나 더 찍었으면. 일단 자르반 탑에 커버하니까 아, 좀 안심하고 이러고 봅시다. 오케이! 간다! 빡빡아! 좋아! 빡빡이 포지션 좋았고 블리츠 로밍 기가 막혔다. 첫판 할 때 그 블리츠 보는 듯 거의 그 느낌이었어. 좋았구요. 덕분에 미드 좀 힘들었던 거 풀렸네요.
우리 로밍가 정글러의 도움으로 이즈리얼은 죽어나지만 로밍은 좋은데 좀 살려달래. 괜찮아, 원래 원딜은 강이 커야 돼. 원딜은 원래 강이 커야 됩니다. 여는? 지금부터 시트 먹기 편하죠. 이 진화 바로 하면 이 부드득 거리는 것 때문에 라인 먹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몰아가나 급. 실드 위에 독 들어오고 두 번 터집니다. 이게 예전에 잘 보고 피해야 돼요. 한 번 더 들어오는데 그냥 한 번 피했다 살았다 했는데 두 번 때 후 그 후타격에 죽는 경우 많이 봤어요. 지난번에 빅토 했던 거 잘 보니까 그거 원딜 죽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팡 깡통 또 오나? 어, 이번 판 미드 행복한데 첫 판에 제 모데카이저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준비 낮추자. 어? 뭔가 보이는데? 아이고 사르바님 Q 맞으시겠네. 빠세 빠으세 Q 풀고 나는 포션 빨고 귀신님 다시 육지 끌 것 같은데? 망했다. 오! 살았다! 빅토르! 아르르 아 좋죠. 나 수천 걸렸을 때 끝났네 했는데 좋았고요. 빅토르가 굉장히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이유 중 하나, 스킬 트리 그리고 템 트리가 되게 편합니다. 뭐 이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나머지 이제 상대편 가서 맞춰가면 돼요. 그러니까 만화 니즈는 있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만화 통이랑 충분해져서. 네,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챔피언들의 공통점이 있어. 라인 잘 미는 거, 스킬 트리가 단조로워, 그리고 템 트리도 단조로운 거. 이 쓰는 거 좀 어려운 건 빼면은 괜찮은데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지 또. 좋은 롤 플레이어가 되려면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지. 왔다. 로밍 좋구요. 근데 저는 받은 만큼만 합니다. 우리 블리츠가 해준 만큼. 아, 마드인 것 같고. 짜부신 거 아니면 여긴데. 바톤도 한번 가져가야 되는데, 은혜 갚아야 되는데, 바톤 가서. 나를 이만큼 키워준 은혜를 지금 갚으러 가야 되는데. 좋아, 실드 위에 독뎀이 들어와서 안 아프네요. 쟤도 QL 레디이거든요. 어차피. 뭐야 이거. 하시야 냄새 안 나? 아 이번에 냄새 잘 맡았네. 바로 피하네. 흘렸어 눈물. 어? 잡았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미신 구하기. 먹고 싶은데? 안 될까?
먹어 먹어 알아서 먹어. 나 마나 충분하니까 마나가 부족했다면 그냥 내가 먹겠는데 그 더블 버프 기자. 어! 깡통 사망각! 아... 아래 아래 너 궁 쓴 거 같은데? 자르반? 가시! 시간 지나니까 좀 할만하다. 내가 세요? 하시보다 센 거 같아. 템도 잘 나가고. 자르반 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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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는 안 되겠다. 난 못 가겠다. 아니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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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아, 늦었네. 늦었네. 상황 정도였네. 우리 위치가 여기서 보였어. 리신 안 보인 거 같거든요. 죽었네. 자르반. 이속 증가 시켜서 한 대. 자, 만화 100, 65, 50. 한 번에 거의 300을 쏟네요. 한 번에 300 쏘니까. 살짝 위험한데 이거 따라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카시가 갔으면 나도 가야 돼. 아, 죽네. 지워버리지. 자르반 제가 보기엔 저기서 이제 정글 저거 다 먹고 뭐 하나 하고 싶을 수 있어. 뭐죠? 크, 6킬. 집에 가야 쟁. 리신 리신 잘한다. 칭찬 한번 해줘야지. 이럴 때 칭찬 한번 해주고 바로 그냥 신발? 아 이거 말고 구랩 찍은 상황이니까 이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바로 마간을 빨리 쌓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도트 비스무리한 스킬 가진 애한테 굉장히 괜찮으니까 올려주면 좋습니다. 자르반이 너무 홀은 못 읽는다. 자르반 탓하네. 하긴 뭐 자르반이 좀 뭔가 실수도 많긴 했는데. 아트 메카린테 공이 없으니까 지금은 싸우지 말고 25초 저 잡을만 하거든요? 쟤는 코어가 안 나왔어. 나는 이미 하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 간다. 카시 간다. 카시 가면 나도 가야지. 보드로에 W 깔고 궁바이사 찌진위 뱀구이 샷. 들어와 들어와. 아, 너가 진짜 올 줄은 몰랐어. 가자 깡통 끌어버려. 오 진짜 오 걔 대박. 어?
오지마. 야소가 좀 안 보이는데. 자. 그쯤에 이속 빨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주면 좋습니다. 아 이거 좀 그런데. 이쿠? 어? 헤드샷! 진짜 세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빅토르 완전 사기캐 같죠. 온다. 뉴 애니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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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브 주워먹기 갓. 그브 갓.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존약하기입니다. 카신을 일단 저한테 똑까맣기 바표현에 좀 하라고요. 혹시나 모를 야소 진입은 좀 그러니까 빨리 가야겠다. 아 힘이 빠진다. 첫데스가 이런. 어 안돼. 그 내가 못 먹으면 이즈가 먹어야지. 는 둘 다 못 먹네. 지금 그브가 잘 컸네요. 상대편 중에 곤란한데. 와우. 어? 안 이기지 이거. 들고 그브 잡았고 제압 골드인가? 어? 이런. 너무 쫓아갔어. 우리 흥분할 필요는 없어. 적당히 타워 미는 게 괜찮았을 텐데 방금. 여기도 살짝 위험한데? 뭔가? 오케이 잘했다. 와 블리츠가 되게 이런 블리츠는 솔직히 상대편 입장에서 아빠 아닙니다. 칭찬을 하려는 제 잘못이네요. 아 칭찬하니까 바로 싸는 것 보소. 취소. 어? 리신님아, 아 곤란한데. 헤카림 테일 캔슬 캔슬 캔슬. 어? 가능해? 안 맞았어 제대로. 내가 없고 이즈도 없는데. 미신 살았구나! 너희 자식! 어떻게 살았지? 얘 어떻게 살았죠? 와...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될 애였는데. 역시 제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거 세 가지. 인간미 그중 한 가지 보셨습니다. 전혀 실렸던 게 아니고 그래서 나도 무슨 생각으로 누른 건지 모르겠어. 보니까 전혀가 써있더라고.
반피샷. 반피샷. 오, 여기 간다! 좀만 참아! 아니 이거 좀만 참아가 아니고 나도 어시 좀! 죽이지마! 안돼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는 롤챔스에 요즘 나오기 전부터도 많이 했었습니다. 빛도를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네요. 내가 먹어버리고 혼자 빨던 골을 어느 순간 보니까 모두가 빨고 있다던 그런 느낌? 그런 게 이게 맞나? 아무튼 그거 같습니다. 빅토르 나쁘지 않다고 계속 말했잖아. 내가 항상 결혼하지 못하면 멸종할 뿐. 이런 와 테이크니아 I'll find you and kill you.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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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지공 좋구요. 그부 또 정리하랐다 역시. 그부 정리갓. 사라비야. 이제 여기다 마감만 딱 가주면 그냥 다 저한테 죽게 돼요. 바로 이거 갑시다. 그리고 베니시 하나? 베니시가 필요할지도 잘 모르겠고 리치베이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롤챔에서 한 것대로 제가 롤챔 중이라 롤챔에서 뭐 내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리치베인이 좋다고 맨날 날레이블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안 갔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야지. 걔들은 좀 더 나보다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많이 해보고 다 그런 게 있을 거란 거야. 카시 애 쓰는데 헤카림 안 딸죠? 이즈 앞비전 한 대만 상 모르거나 살아있네. 이쪽으로 튀어서 여기로 가서 잡자 저요. 어우 얘 왜 이리 단단해? 헐 템바 안 죽을만 하네. 오 튀어야겠다. 아씨 정 안 쓸라다가 이런 아 못 뺐네. 이건데
우리가 물론 20킬 차이 나긴 한데 너무 던진 게 있는데 이점 좀 불안하네요. 내가 16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네요. 일단 집 다녀옵시다. 방패 빨리 받자. 방템이 아니고 데케이블 하나 더 가도 괜찮겠네요. 지금 자르반 정도 잡아줘야죠. 나방 더 올립니다. 용 확실히 먹어주고 바로원 때되면 먹어주는 것도 중요해. 이거 확실히 해야지 흐지부지 하면은 또 기회준다고. 저쪽 야수호야. 야수호 자르반 모르가나 카시 궁주업이 진짜 완전 핵 비열하에서 졸렬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서 여기입니다. 제가 없기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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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버프. 자, 지금 스펠이 없을 때 좀 안전하게. 카시가 저기다 마방을 하나 가서 안 세네. 라인 정리도 잘 못하네. 난 한 방인데, 근거리고 원거리고. 이즈가 집까지 말고 그래 밀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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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망했네. 세상에 세상에 앞이 됐다 둘이 있네 모두가 지령. 뭐 이건 초기화죠. 어? 미친. 큰일 났는데? 게임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뭐 도비도밥 할 때가 아닌 것 같네. 그 진짜 너무 던졌어. 너무 많은 던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단 바로 먹고 붙이자. 두 명이나 있네. 먹어 먹어 먹어.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좀 모르간한테 미안하네. 탐빌자 헤카림 바텀 가고. 저 두 마리 문제야. 저 두 마리와 하나 한 마리와 아 한 사람과 한 개 기계니까. 전기로 잡고 전멸 큐. 그대로 탐밀면 되겠다. 내가 바텀 가야지.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왜 안 먹어져? 첸장 쫓아 쫓아 쫓아.
여기였겠구만. 용이 2분 16초 불로 털고 저거 리신이나 먹게 합시다. 내가 먹고 싶긴 한데 저거 없어도 세니까. 얘들아 간다. 좀만 참아. 좀만 참아. 너 궁 아직 없구나. 어따 팔아먹었니? 다블킬. 헤카림 말하는 거 봐. 헤카림 확실히 탱강탱 가니까 생존력이 미쳤다. W로 티읍하면서 끌어. 아 진짜 제대로 캐리했네요 이번 판. 초반 애들이 잘 커버해주니까 확실히 그냥 터뜨렸다. 이런 판은 딜그래프 파줘야지. 와 근데 카시도 많이 했네. 야소보다 생각보다 많이 했고. 아무튼 빅토르 미드였습니다.